오디오 드라마 고금소총 사위가 장인을 조롱하다. 장인과 사위가 아래 윗방에서 각기 잠을 자게 되었다. 밤중에 장인이 장모와 더불어 음사를 하는데 바야흐로 흥이 무르익자 장인이 여보, 마누라, 나는 귀가 덮여진 듯하오. 나는 사지 녹는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는 말을 사위가 분명 엿들었을 것이니 소문내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 사위가 엿들어요? 창피해서 이를 어째, 아이고. 이튿날 아침. 여보게 사위, 세속적인 사람들이 실없는 말들을 좋아하나 사위는 모름지기 삼가도록 하게나 알겠는가? 예, 어르신. 저는 실없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엿들은 죄로 그만 뚝 귀가 막 덮이는 것 같고 사지간도가 없어지는 것 같으리 이를 어찌합니까? 매야! 아니, 이미 덮이고 녹아 없어졌으니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개자식 주둥 아래를 꽉! 아이고, 아이고야, 쪽팔려. AI가 아닌 사람이 직접 연기한 성우와 예비 성우들의 뜨거운 연기 앙상블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멘토 단막극장 고금소총편 사위가 장인을 조롱하다. 사람이 연기하는구나 라고 느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최진혁이었습니다. 안녕.